가 제일 중요해. 왜, 뭐. 어떤 거? 쥐. 자, 여기 하다 보면 쥐가 나올 거야. 시험지 덮어 놓으시고요. 자, 얘 한번 읽어보자. 자비나. 문자미. 내내 떼지 않나는 볼기치기 한다. 자. 자미나, 먼저 읽기가 제일 중요해, 읽기가. 선생님,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좀 쉽게. 문자미, 빨리 읽어보자니까. 와, 오늘 하고 있어. 햄. 햄. H가 낸 소리. 흐. I는 대표 소리. 이 아이가 내는 소리 정리.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이힘 빠졌어. 아이 이 어. 그니까 him 그다음 계속해서 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도 갖다 드려야 돼요? 시험지 뒷면에다 했는데. 시험지 뒷면에, 시험지 뒷면에. 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예? 뭐? 그 김동원, 너 전기 테이프 사와. 전기 테이프 가서 아면한테 말씀드려갖고 전기 테이프 사와야 된다 그래. 가서 전기 테이프. 응? 가서 안녕. 어떤 소리 날까요? 오가 얘가 대표 소리 났지, 아이가. 그러면 오는 어쩔까? 오는 힘이 빠졌겠지. 뭐. 쉬었어, 어려웠어? 어려웠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어려웠죠, 뭐. 그랬어요? 그럼 쉬웠겠네. 오는 힘 빠졌어. 힘 빠진 소리야. 아이가 대표 소리를 내버렸으니까. 엔터. 엔터. into 엔터. 우하고 어 사이에 있는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소리야. 엔터. 엔터. into 맞습니까? 엔터. 그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할까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대표 소리를 내요. 어? 너 잘했어. 자, 이는 이 대표 소리 뭐예요? 이내 이름을 불러줘 소리는 뭐예요?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힘 빠졌어. 힘 빠졌어. 이에어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그럼 대표 소리니까 D는 대표 소리. 아 D는 소리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 edit. 잘하네.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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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왜 맨날 올 때마다 힘이 없어, 잠이? 뭐하고 왔어, 오늘?
뭐라고? 주사 암송하고 왔어? 주사 암송해서 선생님이 막 100m 달리기 시켰어? 근데 왜 힘이 없어? Edit. 여기 안 덥잖아. 너희 에어컨 틀었잖아. 자,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힘내고. 참고로 여기는 다 대표 소리네요. 여기는 몸깡과 대표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 자, A가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준 소리, A 대표 소리 두 개 있지. A의 대표 소리, A, 아, A, 아, A, 아, A, A, 아, 힘 빠졌어. 어, A, A, 아, 어, 뭐라고요? 그렇지. 여기서는 에. 그 다음에 I의 대표 소리는 I의 대표 소리는 그렇지 E지. 그 다음에 M은 M 합치면 AIM. 그렇지. 자, 이것만 안 하고 소리 내면 훨씬 잘 내겠다. 뭐라고? 똑바로 앉아서 AIM. 그렇지. 턱을 이렇게 괴고 어떻게 소리가 똑바로 나오나. 영어는 말 배우는 건 소리 내야지. AIM. aim, aim. 됐습니까? aim. 자, 얘는 어떤 소리 할까? 여기는 다 대표 소리 냅니다. X. 자, X가 내는 소리 잘 안 해봤으니까 한번 정리해볼까? X는 내, X가 내는 첫 번째 소리는 Z. Z. 그 다음 두 번째 소리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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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소리는 Z. 그지, 그지, 지, 그지, 그지. 자, 순서를 이렇게 바꾸자. 순서를 바꿀게. 그래서 X가 내는 소리는 지그지 크스, 지그지 크스, 지, 그지 크스. 따라해봐. 랩하세요. 하지 말고. 뭐라고? 지, 그지 크스. 자, 선생님 입 모양은 하나도 안 바꾸고 계속 입 모양 똑같아. 지, 그지 크스, 지, 그지. 참여해봐. 그지, 그지, 그지. 알겠습니까? 입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가 다 내는 거야. 그지, 그지, 그지. 여기서는 그지. 그렇지. 큰 소리로 자신있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맞아. 뭐라고? 그렇지. Axis. 뭐라고요? Axis. Axis. 뭐라고요?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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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선생님 빨리 하고 잠이나 빨리 하고 또 다음 해야지. 깁. 뭐라고요? 깁. 깁. 거긴 보지마 이제. 깁. 그 다음 얘는 여기는 다 대표 소리 냅니다. 아,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리 낼까요? 그냥 대표 소리 냅니다. 비미 폭탄이야, 폭탄. 폭탄이야. 네. C는 S 됐어. C가 내는 소리, 크.
두 가지 소리 중에 여기서는 그렇지 뭐라고? acid 뭐라고요? acid acid A는 A, C는 I는 E, D는 D 합쳐서 뭐?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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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일까요? 이거 했어요. 오늘은 짝수지. 짝수는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은 10개 딱 골라서. 이거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자,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 했어.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 했고, 얘는 다른 애들이 막 세게 막 소리 내니까 얘는 힘이 빠져버렸어. 그렇지, 아시아. 뭐라고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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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아. 자, 얘는 자, 자민아, 자민이랑 똑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아, 이런 소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전에 뭐 가르쳐 준 적 있냐면, AU가 O 소리 난다는 걸 가르쳐 준 적 있어. 이런 걸 다 적어 놓더라, 책 같은 데다가. 자민이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 가르쳐 줄 거냐. TH가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 내는지 가르쳐 줄 거야. TH는 힘을 합쳐서 이런 소리를 내. 드, 스, 드, 스. 가르쳐줄 때 선생님 봐야지. 자, TH는 혀를 살짝 무는 소리야. TH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혀를 살짝 물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드. 따라해볼까? 드. 드. 그렇지. 또는, 스, 스, 스. 그렇지.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문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드나, 스가 되는 거야. 드. 네, 됐습니까? 여기서는 스가 됐어. 스, 스. 안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가르쳐줄게. CK. CK는 힘을 합쳐서 다른 소리 절대 안 나. 크야, 크. CK는 크. C도 크 소리 낼 수 있고, K도 크 소리 내잖아. 그치?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thick. 그리고 발음 아주 좋아요.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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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민아, 잠깐 일로 와봐. 오, C는 센 소리. 오우 잘했는데? 굿. 그렇지 뭐라고요? 거예요. 거예요. 네. 거예요. 거예요. 그 오이. 오아이는 오이래요. 오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아 그 이상하게 선생님이 랜덤으로 해야 하는데 자민이가 궁금해하는 거 되게 안 나온다. 그 나오면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 얘는 어떤 소리 낼까요? 보둥보둥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어쩌 어쩌 어쩌.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지? feel, 그렇지? feel, feel, feel. 오케이, 얘가 feel이에요. 그 다음, 얘는 뭘까? 대표 소리 났어요? hit, 그렇지? hit, hit, hit. 오케이, 얘는 뭘까요?
pit. 그렇지. 이런 건 총총이네, 이제. pit. pit. 자, 한번 생각해봐. 너 여기 올 때 알파벳도 잘 몰랐었어.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어? 바니스도 잘 하고 있잖아. 그치? 어, 빨리 는 거야, 너 엄청. 여기 한 번 pit. 식물인간데? 힘내시고요. pit, pit. 오케이. ill, 그치? ill.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하나 숨어 있어, 여기. 그렇지. CK 가르쳐 주지. 한번 되새기 문제 해보자. CK는 무슨 의미인가? CK는, 크. 뭐라고요? 크. 그렇지. 그럼 합치면 어떤 소리 될까? 그렇지.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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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그렇지. 참는 재미가 있지.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씨는 약한 소리 됐어. 두 개잖아. C는 뭐 아니면 뭐지? 여기서는 약한 소리. 자, Y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Y는 좀 특이하게 첫 번째 소리는 뭐다? 그렇죠. 짧은 막대기. 두 번째는 I. 세 번째는 E. 짧은 막대기는 뭔지 알죠? 그렇죠. 여기서는 E가 됐어요. 네. C. 얘 소리 빠졌다. T가 나는 소리. 네. 그렇지. City. 뭐라고요? City. 그렇지. 얘가 City예요. 도시란 뜻이죠.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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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City. 오케이. 자, 무서운 거 지나가자. 가만있어 봐. 자. 이거 한번 해보자. 무슨 소리 될까? 자, 하나씩 해볼까? 글자 이름이 뭐니까? 어, 뭐라고? 그렇지, jig. 뭐라고요? jig. jig. 오케이, 자, 그래서, 자민아, 힘든 거 선생님 아는데, 그래서, 특히, 뭐나, 어떤 숫자 호수했을 때, 짝수 호수했을 때는, 읽기 연습은 꼭 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야. 읽기 연습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은 10개 골라서 하세요. 예. 예. 예, 요, 거기 다 나와. 여기서 시험부터 내는 거야. 그래서, 얘 안에 다 있어. 거기 있는 시험부터. 예. 됐습니까? 오케이. 꼭 읽기. 자, 잠이나 뭐 하라고? 짝수, 호수는, 홀수는 다 해야 돼. 읽기, 쓰기 다 해야 돼. 그래서 짝수는,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은 10개 골라서 꼭 해오세요. 알겠죠? 자, 이제 A레벨도 거의 다 끝냈어. 그럼 B레벨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뭐 안녕, 내 이름은 뭐야 이런 거 이제 할 거야. 알겠어요? 근데 A하고 B가 제일 중요해. 파닉스라고 하는 거. 잘했어. 모르는 거 있다고요. 뭐. 모르겠는데.
이거 합치면 children 되겠지. children 얘는 all 해서 all 날라가고 run 하면 raw. 그럼 raw에 all 붙으면 raw 되고 그 밑에 니은 붙으면 run. children. 아니 이거. 아 취 소리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잠이 어디 써놓 아니 이거 기억하면 되게 좋긴 한데 자 선생님 해줄게. 오늘 했는 것 중에 몇 가지 뭐 이런 것들 아니, 모아서 하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요런 것들 한번 해보자. 여기 한번 저기 봐야 돼. 자 CH는 취. 야 CH는 취. 오케이. CH는 취고 TH는 the. 오케이. 헤이 hey, 그 다음에 여기 써놓을게. 써서 줄까 선생님이? 알겠어요. 몇 개 쓰면 정리해서 써줄게 그러면. 자동 대문자 되면 안 되는데? 문제로 막 바뀐다. 이렇게 보면 보기 힘들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왜야? 이놈 시끼. 또 뭐 해줄까? 일단은 요 정도 하자. 네,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익혀야 돼. 알았어, 그러면.